중등 4년 차에서 이 책을 다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중등 2년 차와 3년 차에 걸쳐서 이 책이 한 절반 정도를 공부를 했고, 나머지 절반 정도, 절반 이상이죠. 절반 이상을 중등 3년 차에서 다 진행해서 끝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기 화학까지, 그래서 핵 화학 또 개념을 잡아보고 이렇게 유기 화학까지 쭉 살펴게 되는 걸로 중등 4년간의 화학 공부를 마치게 됩니다. 중등 과정에서 화학 공부를 우리가 4년간에 걸쳐서 공부를 하는데, 1년 차에서는 기본적인 개념들, 아주 기초적인, 중등 1년 차에서는 아주 기초적인 개념들을 잡았고, 그리고 중등 2년 차부터는 같은 책으로 다 공부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물리는 그렇지 않지만은 저 화학과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책으로 가지고 3년간 공부를 쭉 해왔는데, 대개 2년 차, 중등 2년 차와 중등 3년 차 2년 동안 공부하는 분량보다 중등 4년 차 1년 동안 공부하는 분량이 조금 더 많습니다. 뒤로 좀 몰아서 있는데, 그거는 왜냐니까 필요한 부분만, 그러니까 화학적인 지식이 꼭 나의 진로에 필요한 부분이 아니다 싶으면 인수업은 안 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중등 3년 차까지는 전공에 상관없이 다 누구나 학습을 해야 되는 기초적인 지식들을 다루고, 중등 4년 차에 다루는 물리, 화학, 생명과학은 해당 분야로서 전공을 결정한 사람들만 학습하도록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따라서 중등 2년 차, 3년 차에 공부하는 양보다 중등 4년 차한해 공부하는 양이 앞선 2년보다 양이 더 많게 그렇게 구성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마치게 됩니다. 마찬가지 오픈스택스 책이고, 케미스트리, 그죠? 케미스트리, 아톰즈 퍼스트 부제가 붙어있는 책입니다. 케미스트리 책이 두개 있는데, 그 중에 아톰즈 퍼스트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있는 책으로 학습을 마무리 짓습니다.